요즘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주중에는 뜨개도 스피닝도 할 시간이 전혀 안 나요. 그래서 저번 영상 올려놓고 일주일 만에 스피닝을 잡았네요. 저는 약물을 보드에서 블렌딩 한 다음에 더 에어리하게 뽑고 싶어서 롤렉을 잘 펼쳐준 다음에 저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맞는진 모르겠어요. 감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잡은 각도인데, 상당히 어색하네요. 저렇게 실이 뽑혀 나가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색깔과는 조금 다를 순 있지만,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이런 색이 되는구나 하는 그 재미가 꽤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 밤이고요. 저는 이번 주 뜨개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퇴근해서 지금 스피닝도 못한 지 일주일 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롤락을 아이고 못생긴 대로 보여드렸네. 이 빨간색이 아티초크 컬러래요. 그래서 그거를 넣어서 해보고 싶었고, 얘가 뭐더라? 민트였나? 아무튼. 그래서 연핑크랑 아티초크랑 연초록? 민트? 그 다음에, 실크탑 같은 애들?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어쩐지 얘는 바닥에 이, 살구색 같은 애가 많이 돼버려가지고 똑같은 판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색깔이 다릅니다. 이 안쪽에 빨간색이 들어있긴 한데 얘가 더 빨간색이 많이 남아 있었던 거죠. 세개 말아가지고 벌써 하나를 이렇게 초점이 잘 맞진 않은데 예쁜 듯합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하나 말았고, 제가 저희 스피닝 클럽? 코리안 스피닝 클럽이라는 단카방이 있어요. 그 단카방에서 어떤 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애쉬에서 처음으로 사봤어요. 애쉬에서 서포티드 스핀들이란 것을 주문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어디까지 왔는지 해외 배송이에요. 어디까지 왔는지 찾아보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안 찾아봤거든요. 근데 저희 방 분들은 막 계속 조회를 해가지고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이를 알고 계셨고, 결국은 우체국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직접 찾으러도 가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착을 한걸 보니까 아마 그분이 URL 올려주신 다음에 저까지 해서 총 3명이 주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3명, 4명 이렇게 주문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받았거든요. 어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 것도 올 차례가 됐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주소 배송 번호, 송장 번호라고 하나요? 그런 걸로 조회를 해봤더니 광주까지 와 있네요. 내일이나 늦어도 월요일은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드랍 스핀들밖에 안 했는데, 서포티드 스핀들은 아래에 작은 종지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회전시킨, 똑같은 회전을 시키긴 해요. 회전을 시키는데 이 종지 위에서 회전을 시키니까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회전이 잘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기대가 된답니다. 이번 주는 뭐가 그렇게 바빴다고 뜨개도 못했을까? 저번 주까지는 5일 다 출근을 안 하고 뭐 하루를 쉬거나 그전주막 추석이고 그랬으니까 연휴가 길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5일 다 출근하니까 왜 이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목요일에는 벌써 금요일 같은 기분이 들어서
다음 주에 숙제를 내주면서 다음 주에 숙제 검사할게 한 거예요. 바로 오늘 수업이 들어있는 반한테도. 전 목요일 날 이미 이번 주 끝난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꽤잘 왔죠. 하하하. 등판이에요, 여러분. 주말에 엄청 달렸거든요. 평일에 못할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네. 평일에 못했답니다. 그래서 주말에 달려놓길 잘했다 싶었어요. 목요일에 비가 왔거든요, 여러분. 아마 다른 지역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오늘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던지, 그리고 갑자기 겨울 같아요. 제가 오늘 아테네 가디건을 입고 갔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단톡방에 저 함트방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아테네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입고 갈까 싶다고 했는데, 아, 그거 입고도 추웠어요. 급식을 먹고 소화도 시킬 겸 학교 교정을 좀한 바퀴 산책을 하거든요.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춥더라고요. 근데 저녁 되니까 더 추워. 그래서 저는 아테네 안에다가 그 교무실에다가 놔뒀던 후드 집업 있거든요. 그것도 껴입었다니까요. 제가 원래 추위를 잘 타요. 그래서 겨울 돼서 긴팔 잠옷 입기 시작했어요 라고 한 지가 저번 영상이죠. 바로 위에다가 하나 더 입잖아요. 춥게 있다가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 요즘 독감이 진짜 유행이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아프면 나만 손해. 저 대학 때도 아프면 혼자 있으면 아픈 게 제일 서럽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시간이 없다 생각했어요. 안 돼. 나 혼자 있는데 아프면 너무 서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꾸역꾸역 택시를 타서라도, 쓰러질 것 같아도 택시를 타서라도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링겔 맞고 들어오는 길에 죽 사와가지고 집에서 죽 먹고 뜨끈하게 하고 한숨 푹 자고. 그때 제 소울푸드가 죽도 죽이지만 만둣국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래서 죽 포장해 온거다 먹고 나면 배달로 만둣국, 떡만둣국을 시켜요. 아니면 수제비 같은 거, 몸속이 뜨끈뜨끈해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아프다고 그냥 혼자 아무것도 못 챙기고 개길대고 있지 않아. 나를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게이지를 안 내봤거든요. 근데 진로물이 세로 수축이 있다고 해서, 아, 이건 너무 짧을까 걱정이 되기도. 큰일이죠. 뜨면서 길게 뜨고 싶은 마음은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서, 에이, 짧으면 진짜 크롭을 입지 뭐? 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적당히 짧아야죠. 제가 가디건 크롭으로 입는 걸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야 다리가 길어 보이잖아요. 저는 허리 긴 옷을 별로 안 좋아해요. 허리 긴 옷은 그 레깅스 같은 거 입었을 때 엉덩이를 가려야만 할 때? 근데 그럴 때도 차라리 짧은 반바지를 입어버리면 입어버리지. 어중간한 길이에 허리가 긴 옷은 오히려 사람 몸매를 안 예뻐 보이게 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뜨면서도 계속, 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걱정은 되지만 더뜰 생각은 없다는 거. 가을이 가기 전에 가을을 즐겨야 돼라고 했는데, 가을이 끝나는 것 같아서 빨리 피크닉을 한 번이라도 더 가야겠어요. 제가 냄새에 되게 예민한 편이거든요. 특히 인공향을 진짜 싫어해요.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 가면 2층을 안 가요. 주로 2층이나 1층에 화장품 코너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코의 점막이 너무 아파요. 그 층에 가면. 그래서 제가 쓰는 화장품이나 뭐그 바디 로션, 남편이 쓰는 바디 로션 같은 걸 사려고 그 층에 가야 되면 정말 숨을 꼭 참고 가거든요. 근데 요즘 길가에 금목서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향수를 뿌리지도 않는데 금목서 향이라는 그 향수들 광고가 계속 뜬단 말이에요, 인스타에 또. 그래서 살까? 그 라벨인가 하는 향수 브랜드가 있는데 별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향수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너무 강하지 않아서 제가 한두 번 뿌리는 건데, 근데 거기서도 금목서 향이 있고, 뭐 여러 브랜드들에서 금목서 향이 있어서 사볼까 싶다가도, 아, 또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향이면 그 향이 아닌데. 이러면서 쇼핑창을 닫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 저번에 올렸던 영상에 캠핑 의자 두고 앉아 있었던 잔디밭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큰 나무가 금목서예요. 진짜 흐드러지게 피면 집 근방에만 가도 냄새가 풍풍 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그 금목서 꽃 따가지고 작은 그릇에다 담아서 아빠 차에 넣고 이런 기억이 난단 말이죠. 그거 하잖아요. 모가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아닌가요? 요즘 길가를 걸어다니면서 킁킁거리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환기를 잘안 시키잖아요, 사람들이. 특히 교실은 애들이 수가 많은데 환기를 잘안 시키는데 여자애들이라서 그런지 핸드크림이나 향수나 이런 향기가 엄청 강한 것들을 많이 써요. 그럼 저는 수업을 딱 들어갔을 때 진짜 숨을 못 쉬겠어요. 그 인공의 향에 숨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섬유유연제도 안 쓰거든요. 근데 남편은 섬유유연제를 넣고 싶어 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 넣기는 한데. 이상하게 오밀조밀란에서 실을 사면 그 섬유유연제 냄새는 또 괜찮은 것 같아. 모든 향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가리는 음식이 맞나 싶기도 해요. 냄새에 예민해서. 제가 물에 빠진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게 그 향이 싫어서? 향과 맛이 싫어서 이거든요. 지금은 고기를 잘 먹지만 어렸을 때는 고기를 안 먹었던 이유도 고기에서 나는 냄새가 싫어가지고 였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엄마가 출근하고 나면 할머니가 음식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자꾸 이거 상했냐고 냄새 맡아보라는 거예요. 할머니 냄새 못 맡는다고. 근데 나는 상한 것의 냄새를 모르겠는 거지. 막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럴 때 아무도 나한테 어떤 음식의 냄새가 상한 냄새인지를 안 알려줬으니까 맡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할머니?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왜 제가 갑자기 금목소 이야기를 했냐면, 가을이 끝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맡으시라고요, 여러분. 가을의 향기를. 추워지면 추워지는 대로 사실 뜨개 하는 사람들한테는 행복하죠. 내가 뜬 옷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무릎 위에다가 편물을 올렸을 때 덥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모자도 뜨고, 근데 아쉽기는 해요. 이 좋은 날씨가 사라진다는 거. 분명히 우리나라 사계절이라고 배웠는데 말이죠. 그 사계절에
가을이 2주라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만. 네, 그렇게 됐네요. 저 스피닝 단톡방에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만나셨고, 11월 1일에도 만나신대요. 나도 가고 싶어. 막 스피닝 휠을 이고 치고 오신 분도 있다고, 그 모임에. 그래서 제가 애쉬에서 한 번도 안 사보다가, 이제 그 단톡방 덕분에, 서포티드 스핀들을 애쉬에서 사게 됐고, 애쉬 검색하다가 보니까, 막, 자기가 만들었다는 스피닝 휠 같은 것들이, 400달러 좀안 되게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무료 배송 막, 지금 할인, 무료 배송 막 이런 그 문구들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몇 달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치면 40 얼마, 50만 원 안쪽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를 사면, 한국에 정식 수입된 애들 브랜드를 사면, 비싸게는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있고, 이거 사봐? 막. 아, 적금 들어서 쓸 곳은 많고. 근데 적금이 만기가 안 되네요, 여러분. 놓자마자 계속 새로운 걸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가장 빠르게 만기되는 적금이 내년 3월인 것 같은데. 3월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은 동료들하고 담양 놀러 갈 거거든요. 이거는 일로 가는 거 아니고 그냥 놀러. 그래서 이번 주는 또 주말에 뜨개를 많이 못할것 같은데 다음 주 주말에는 또 오전부터 시작해서 한 2, 3시까지 오모트에 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맞아. 저번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할 거잖아요. 막 엄청나게 폭발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저하고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한두 분인가 계속 매번 영상마다 오모트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아우. 거의 무슨 자동 완성 같이. 주말 오모트 이렇게. 그래서 오모트가 어딨냐 막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하도 많이 들어서 오모트에 가본 것 같다라고 하신 분도 아마 계실걸요. 그런 느낌이 드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뜨개를 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건 진짜 좋은 거죠. 저 서슴없죠? 뭔가 문의를 외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네,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시작할 때 2단이 어떤 모양이지?를 보고 나면 반복되는 모양이니까 그 이상은 안 봐도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 자만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코스 모자라가지고 어떡하죠, 여러분?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입방정 떨면 안 돼, 입방정. 소매를 먼저 뜰걸 그랬을까요? 하기 싫은 거 먼저 해치우게. 벌써 10시가 다 돼가네요. 제가 어제, 저는 원래 꿈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사실 꿈을 안 꿔라고 생각할 정도로 꿈을 거의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꿈을 꿨어요.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악몽 같은 느낌으로 새벽에 잠을 깼어요.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3시쯤 깨서 4시까지 못 잤어요. 계속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지배를 해가지고 4시까지 못 자고 그리고 좀 잠이 들었는데
남편이 일찍 출근하는 날이어가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어느 순간 옆에서 일어나 알람 울렸을 건데 그런 소리 못 들었고, 일어나서 준비했을 텐데 또 그런 소리 하나도 못 들었고, 그냥 문이 탁 닫히는 소리에 잠깐 깼다가 제 알람 소리 들릴 때까지 다시 잤는데, 중간에 깨니까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중간에 깨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자면 푹 자니까. 그래서 잠을 푹 자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어제 알았어요. 중간에 자꾸 깨가지고 잠을 들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삶이 피곤할까. 아, 하루.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었는데, 그걸로 아침부터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입어볼 순 없지만, 여러분, 예쁜 거 보실래요? 그죠? 이쁘죠? 요,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아, 안 보시나? 요, 글로우 레이스 이라비 진짜 존재감이 미쳤는데, 아름답습니다. 막 대놓고 반짝반짝인 건 아닌데 엄청 은은하게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정말 예쁘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만나게 되면 제가 이거 꼭 입고 갈게요. 언젠가. 저 함뜨 하시는 분들, 겨울에 주로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전남 광주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만나잖아요, 종종. 다 만나는 건 아니지만 만나 뵌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겨울에 또 휴가로 서울을 가게 되면 그때 이거 가지고 갈게요. 보여드릴게요. 자랑해야지.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진짜 많이 뜬것 같아요. 이게 뒷판이지만 앞판에 잠깐 대보면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지 않나요? 요, 지금 이 꽈배기 무늬를 총 7세트를 떠야 되는데, 제가 지금 2개를 떴거든요. 이제 3개째, 3세트째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게 3세트면 7개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길게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뜬것 같아요, 저는. 요만큼 남아있는 것 같지 싶어요. 앞판이랑 뒷판을 먼저 연결해도 되나? 팔 연결하기 전에? 아, 팔까지 연결하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팔 연결하고, 버튼밴드 하고, 카라 해야 되니까, 아직 멀었네요. 그럼 전 이걸 잠깐 덮으면서 스핀들을 좀 해볼까요? 근데 스핀들은 저는 서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두고, 요 실을 여기 홈이 있어요. 홈에 두고 걸어가지고 회전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회전을 시킨 다음에 쭉쭉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실이 뽑히면서 아래로 내려갈 거잖아요. 그럼 요만큼의 공간으로는 택도 없어서. 잠깐만, 한 번만 더 보실래요? 오, 왜 이렇게 얘는 초점을 못 맞출까요? 공간이 그래서 좀 충분히 있어야 돼서 저는 이제 카메라를 끄고 요거 하나 더 감고 그리고 잘게요. 여러분 내일 주말이니까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 같은 시를 쓰는 선생님 중에 차가 없는 쌤이 있는데, 저번 1박 2일 연수 왔을 때 담양 가보고 싶은 카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담양 카페하고 밥 먹고 뭐빵사 먹고 이런 투어를 했네요. 날씨가 좋았다가 비가 갑자기 내려가지고 당황하긴 했지만 비 오는 날이 운치가 또 있죠. 일요일 아침 브런치를 거하게 챙겨 먹고 산책 갑니다. 양도 있어, 이렇게 생긴 거. 양 모양도 있어, 양 모양. 나이양 모양 갖고 싶다.
ACC에서 저렇게 밖에서 책 읽는 행사 같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날씨도 좋았고, 빈백에 앉아서 책을 좀 읽는데, 저양 모양 책꽂이를 보면서, 아, 여기다가 뜨개책을 꽂아두면 진짜 좋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또 풀을 씌워줘. 자, 여러분. 뒷판을 다 떴어요. 예쁘죠? 근데 뜨면서 이상하게 앞판 뜰 때보다 이 무늬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응? 뒷판이 더긴 건가? 막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떴어요. 뜨고 나서 이 뒷판을 뜨면서 도안을 딱 봤더니 이게 원래 바텀업은 뒷판이 먼저 떠서 그리고 앞판 뜨잖아요. 이 뒷판 설명에 저 무늬 뜰때 앞판은 두 세트를 하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두 세트를 더 하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나가서 몸통에서 네, 등 가슴 패턴 해가지고 나온 거를 뒷판은 6세트를 더 반복해서 총 7세트를 저는 해야 돼요. 근데 그 아랫줄에 앞판은 2세트를 더 반복해서 총 3세트를 만들어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등 가슴 패턴은 패스를 하고 뒷판부터 떴거든요. 그래서 이 뒷판이 등 가슴 패턴이 아니라 이 다음 장에 있는 그냥 프론트라고 써져 있는 이 페이지에서부터만 참고하면 된줄안 거죠. 거의 프론트에서부터만 참고하면 되긴 해요. 그런데 앞판 가슴 무늬를 할때 이렇게겠네요. 지금 여기 이렇게 꽈배기 모양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 꽈배기 모양을 할때 이렇게 줄임을 들어가기 전에 이 모양을 이미 세 세트를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줄임이 들어가야 하는 거였어요. 어쩐지 너무 짧더라고요. 여기에 배꼽, 여기 배꼽 어디 있어? 근데 아무튼 배꼽보다도 이게 짧은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짧네. 이상하다. 막 하면서 했는데, 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두쪽다 윗부분, 요 지금 이 무늬 들어간 파트, 이 부분을 다 풀어야 돼요. 어쩐지 푸르시오 없이 진행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옮겨놓고 뒷판은 잘 끝냈답니다. 뒷판은 잘 끝냈으니까 이 친구를 옮겨놓고 그리고 앞판을 풀기를 시작해야 되겠어요. 오늘은 7시에 퇴근을 해서 남편이 저녁을 안 먹는 날이라서 저 혼자 먹는 날이어가지고 그래서 전에 신전떡볶이 사놓은 거 2인분 시켜가지고 1인분 냉동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양상추 사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양상추에다가 올리브유하고 발사믹하고 사과 조금 썰어가지고 샐러드 만들어서 양껏 먹고 탄수화물 중독이어서 거기다 밥도 살짝 비벼 먹었어요. 배불러요. 아, 많이 먹었다. 고기 잠깐 움직일게요. 제가 또코 옮길 때코 빠트릴까봐 무서우니까 매우 집중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코를 다 옮긴 다음에 다시 영상을 키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가 봐요. 풉시다. 말하는 게 좋아하나?
말았죠. 푸르시오 전공자로서 해서 다 풀었고요. 네, 다시 8단씩 3세트 총 24단을 뜨고 그리고 나서 어깨 경사뜨기가 들어갑니다. 얘는 뜨다가 실을 또 연결해야 되겠네. 아, 그거 싫어가지고 넉넉하게 잘랐던 것 같아. 이럴 때도 있는 거죠. 저는 지금 TV에 중국 드라마를 그냥 아무거나 켜놔요. 어차피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뭐 보면 항상 볼게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는 막 재밌네만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 안 돼요. 그냥 봐야 돼요. 그래서 중국 드라마를 켜놓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평일에 뜨기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뭐 하니까 금방 주말이더라고요. 이번 주도 그럴 위기였어서 오늘은 집에 오자마자 밥을 먹고 지금 뜨개를 잡았거든요. 조금 이따 설거지 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늬가 외워지긴 했는데. 아. 사실 제가 프리쇼를 안 했으면 주말에 앞판도 끝났고 뒷판도 끝났으니까 소매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프리쇼를 하는 바람에 살짝 김이 새지만 그래도 많이 떴네요. 제가 바텀업이 너무 무섭고 무늬를 뜨는 건 무섭지 않아요. 그냥 뜨다 보면 어떻게 떠지니까. 무늬를 뜨는 건 무섭지 않았는데, 바텀업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기간을 함두를 진짜 길게 잡았어요. 거의, 언제부터 시작했지, 이거? 9월부터 시작했을걸요? 그래서 지금 11월 30일까지니까, 상당히 긴 건, 거의 두달 반, 세달 가까운 기간인 것 같죠? 9월 중순부터 한것 같아요. 그럼 거의 두달반 정도의 기간이어서, 벌써 세 개째를 들어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대단하시죠? 근데 저는 아직 앞판을 이러고 있는 것이 너무 민망하네요. 제 영상에 푸르시오가 빠질 리가 없는데. 뭔가 착착 잘 진행돼 간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살짝 설렜지 뭐예요. 제가 그 코리안 스피닝 클럽, 이게 불러 났네. 코리안 스피닝 클럽이라고 쩐유님이 만드신 단톡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피닝에 완전 빠져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그 거기서 다 같이 애쉬에서 스핀들을 샀단 말이에요. 아직 저는 드랍 스핀들밖에 없는데 한 번도 안 해본 종류의 스핀들을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주문할 때 도착 날짜가 11월 1일 예정된다라고 떴어요. 다른 분들은 다 받으셨는데 전 아직 못 받았어요. 오늘이 24일? 25일인가? 24일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분명히 배달이 완료가 됐대요. 딜리벌드 ED 붙었어요, 지금. 과거잖아요, 그럼. 도착한 거잖아요, 그럼. 그래서 이따가 우편함 한번 가보려고요. 제가 막, 그 송장 번호 조회도 안 해보고, 언젠가 오겠죠. 왜냐면 11월 1일 날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언제 시켰냐면 9월 30일? 그때 시켰거든요. 그래서 아직 멀었다.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외국에서 오는 거기도 하고 아예 마음을 놓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인내 왕이라고. 그냥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빨리 올 거라는 생각을 애초에 안한 거죠. 빨리 해보고 싶기는 한데 어차피 평일날은 뜨개도 그렇고 스피닝도 그렇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스피닝 진짜 매력적이고요. 재밌어요. 그리고 그 단톡에 계신 분들 진짜
열정이 엄청나시고요. 다 장인이에요. 어쩜 그렇게 잘 뽑아내시고, 뭐 만들기도 되게 잘하시고, 손재주들이 엄청나세요. 그래서 제가 만들 자신은 없으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뭔가 만들면 제가 사고는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물레 이런 거 사고 싶거든요. 근데 진짜 간지장렬. 정말 예쁜 물레가 있는데, 월넛이나 마호가니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고전적인 느낌의 본격 물레 같은 느낌? 그런 물레가 100 얼마 하거든요. 적금이 만기가 막 이러면서 아 근데 저걸 사면 어디다 거두지? 제가 지금 이 거실에서 하는 것도 제 뜨개방 정리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뜨개방은 있지만 저기서 할수 없어서 이 거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물레까지 들어오면 아 진짜 작업실 필요한데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일단은 참는데 아 예쁜 거 이게 원래 한뜨방 들어와 있어도 그러지 않나요? 남들이 만든 거 보면서 도안 사게 되고 남들이 뜬실 보면서 그실 사게 되고 막 꼼프가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스피닝 클럽도 정말 위험해요. 뭘 자꾸 사고 싶어 미쳐버릴 것 같아. 네, 자제해야지. 또 자제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우 쉽지 않네요. 틀렸다. 오, 그래도 조금 진행하자마자 바로 알아채더니 도안의 모양을 외웠나 봅니다. 아, 아까 한뜨방에서 우리는 도안을 보거나 뜨개를 할때 계속 눈 아래로 까니까 한 번씩 눈을 위로 올려줘야 된다라는 글을 딱 읽자마자 저도 모르게 습관적 그 뭐랄까 반사신경처럼 읽자마자 눈알이 이렇게 올렸거든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 스트레칭 할 타임이에요. 눈 뜨고 제가 눈알을 막 위로 올리면 흰자만 보일 것 같으니까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눈 감고 할게요. 같이 해요. 눈 감고 눈알을 맨 위에. 아, 올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시원해. 아, 제 표정이 지금 어떨지 모르겠네요. 눈알을 위로 올렸다가 오른쪽 끝까지도 보내보고 맨 아래로도 보내보고 왼쪽 끝까지도 보내보고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듯이 반대로도 제 표정 너무 웃길 것 같은데 아 이거 하고 나면 진짜 눈이 좀 시원하고요 그리고 이런 데도 좀 눌러서 스트레칭을 좀 해주게요 눈을 좀 마사지 좀 해주게요 우리는 컴퓨터도 많이 하고 핸드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도안도 봐야 되고 하니까 새 세상이 온것 같아요. 눈 스트레칭 하니까 좋네요. 하셨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까 그 저번 영상에 올라온 댓글을 달다가, 댓글에 답글을 달다가, 꾸밈 없다 라고 하셨나?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솔직하게 하고 싶었고, 뭔가 상황을 억지로 만들고 싶지 않았고, 그러면 부담되니까. 네,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첫날에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글 읽고, 제가 오후에 확인을 했는데, 오후 내내 행복한 거 있죠. 덕분에. 남겨주신 그글 덕분에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 다른 댓글들도 다 받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거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다는 태태님과
이렇게 언급해도 되나요? 유튜브를 안 하시는 분인데, 조심스럽네요. 여가 항상 영상 보면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게 사실 좀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언제나 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덕분에 댓글이 달리면 그때마다 저 항상 행복하답니다. 표현이 될랑가 모르겠네요. 요거 찾아서 이 난리를 친 거였어요. 종이 도안을 하면 이게 진짜 유용하다니까요. 어디까지는지 딱 표시해놓고. 근데 오늘 저 뭔가 피부가 되게 깨끗해 보이네요. 제가 틀리지 않고 하고 있는지 세면서 해야 될것 같아서 또 입을 다물 것 같거든요. 일단 오늘 저녁은 제가 요거를 매진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뜨개 시간 보내시면서 오늘 하루를 잘 마감하세요. 저는 다음에 영상 킬 때까지 재밌게 살다가 올게요. 무슨 교직원 힐링 연수였나? 해가지고 타르트 만드는 연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신청해서 그거 만들고 뭐 일찍 퇴근하는 날이라 남편하고 같이 꼬치구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명란이네. 오, 고소한 향. 장난 아니다. 꼬치구이도 맛있었지만 마무리는 역시 탄수화물이죠. 구운 주먹밥이 최고였어요. 좋았어. 안녕하세요. 아니, 택배가 온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아니, 제가 저번에 카메라 켰을 때 딜리볼트 하고 써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편함에 있었던 거 있죠? 오늘은 수요일이고, 지금쯤이면 진짜 오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우편함을 갔더니,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얘 애칭은요, 판사봉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땅땅땅 하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얘는 이렇게 바닥에 받침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회전을 해서 오, 상당히 안정적으로 돌아가네요. 재밌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눕방을 해야 되는. 이 살짝 위쪽을 돌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끝없이 돌아가겠다 싶네요, 진짜. 오, 상당히 오래 돌아가죠? 네, 저의 서포티드 스핀들이 왔고요.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검색해 봐야죠. 이게 제 몸쪽으로 돌리고 있는 거고, 이게 제 반대쪽으로 돌리는 거고, 실은 이런 데다 감는 건지 여기다 감는 건지는 한번 봐봐야 되긴 하겠는데, 아마 이런 데다 감지 않을까요? 이렇게 감아서 위에 올려가지고 하는. 아무튼 왔습니다.
너무 예뻐요. 바로 하나 더 주문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몰라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받으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이 나무의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 이분의 이름을 제가 뭐라고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크라벨리? 네, 애쉬에서 샀고요. 예쁜 거 투성인데 지금 대기 타고 있는 건 여기 아래가 이거 말고 이건 나무잖아요. 이거 말고 도자기로 된거 있어요. 백자처럼 흰색 바탕에 파란색 그림이 그려진 거. 그래서 그거 사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거 자랑하고 싶어서 나도 이제 이거 돌릴 수 있어요 하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카메라 켰어요. 오늘은 뜨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은 제주 스웨터이고요. 이 하모니 실로 떴더니 요 보풀 보이세요? 색깔은 진짜 마음에 드는데 전 지금 안에 나시 원피스고 여기다 이렇게 껴입고 이렇게 나갔거든요. 오늘 날씨에 딱 좋았고 얘도 고무단이 살짝 긴 편이에요. 그래서 뜨기 싫어가지고 요만큼만 떴더니 팔이 좀 짧죠? 근데 그냥 입고 있어요. 어차피 항상 팔은 이렇게 걷으면 되는 거니까. 네. 이거 얼른 감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서 실을 잡아볼게요. 작년에 진니트님이 여셨던 크리스마스 함트에서 완성한 라나 베스트를 입고 토요일 오모트에 출근했습니다. 토요일 날 광주 뜨친 분들을 몇분 만났어요. 저희가 따로 약속 시간을 정한 건 아니지만 대략 12시쯤 만났거든요. 그래서 9시부터 12시까지 혼자 저 햇빛을 충분히 만끽하며 떴는데 너무 햇살이 좋아서 사진 여러 장 찍었어요. 아, 햇살 아래 글로우 레이스가 반짝거리는 게 어찌나 예쁘던지. 그래서 찍다 보니까 스피닝 하는 것도 찍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얼른 급하게 스피닝도 좀 해보고요. 저기 새로 만든 롤렉이 실크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애들이 너무 부드럽고 좀 약해요. 그래서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예를 먹었지만 그래도 이 햇살 아래서 스피닝 하는 것을 잠깐 찍고 싶었어요. 제가 원래는 저렇게 무릎 사이로 잡지 않고 계속 그냥 쭉 내려서 이렇게 스피닝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뽑은 롤렉이 좀 약하니까 카메라가 지금 자꾸 줌인, 줌아웃이 되는 건 자기 혼자 초점을 맞추느라 저러는 것 같아요. 제가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자꾸 끊어지니까 제가 잠깐씩 회전을 시키고 멈춰 놓으려고 허벅지 사이에 끼워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영상이 조금 정신이 없네요. 그래도 유튜버로서 이 햇살을 놓칠 수가 없어서 꿋꿋이 이 영상을 촬영을 했네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빨간색이 들어오니까 확 살아나잖아요. 제가 뽑고 제가 감탄합니다. 처음엔 사람이 한 명, 두명 이렇게 모였거든요. 근데 어느새 보니까 테이블이 꽉 찼는데 제가 너무 재밌고 즐거웠는지 사진을 더 이상 찍어둔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튼 오모토의 빵은 맛있었다. 그리고 남편 퇴근해가지고 항상 가보자 가보자 했었던 집에 가서 볶음밥까지 야무지게 먹고 그리고 마무리는 호떡을. 제가 사는 동네 이 집이 유명해요. 저한테만 유명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명해요. 남편이 출근을 안 하는 날 제가 야근을 하게 됐는데 라디오를 듣다가 만두 이야기를 들었대요. 광주에 박소영 만두라고 유명한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간식을 사다 줘서 점심을 거하게 먹었습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아니, 카메라를 일주일 만에 켠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쫌쫌다리 뜨개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이 11월 5일이에요, 벌써. 6일인가? 그래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오모트에서 모임을 가졌죠. 그때 배달이 왔어요. 근데 아직도 안 뜯은 거 보이시나요? 그날 분명히 확인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 모임 갔다가 그리고 나서 바로 외출을 하는 바람에 이걸 확인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려고요. 이게 니트 카페? 네, 니트 카페에서 니트 카페에서 시킨 거고요. 얘는 로안 파인 트위드 헤이즈? 그거 할인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색깔 컬러별로 다 궁금한 거 뭔지 아시죠? 얼른 안다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할인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한때 끝날 때 선물을 요만큼 작은 선물 하나씩 하거든요. 근데 이번 한때는 정말 기간이 길기도 했었고 그래서 막세 개씩 완성한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걸 다양하게 만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완성한 분들을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조그맣게 선물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핑계 삼아서 실을 샀습니다. 그분들 드리고 싶다는 핑계는 한 20%고요. 80%는 그냥 제가 가지고 싶어서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아, 얼마나 예쁠지 걱정되네. 너무 예뻐가지고 많이 사야 될까 봐. 그래서 전 컬러를 한 볼씩.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게 핑크잖아요. 근데 화이트 심지예요. 흰색 심지에 이런 은은한 핑크하고 트위드 같은 게 박혀 있고요. 색깔 이름 같은 거는 제가 따로 모르니까. 근데 아 정말 예쁘네요. 오 정말 가볍고 이거 한두개 정도로 해가지고 두겹 해서 그 나시나 가디건 같은 거 뜨면 진짜 완전 예쁠 것 같아요. 뒤에가 이래서 색깔이 잘안 보이는 것 같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보이는 것 같네요. 제 박스는 여러분 모른 척 해주세요. 아무리 해도 아까 그 자리에서는 색깔이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바꿔봤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색깔이 이 색깔이에요. 이제 좀 보이시나? 진짜 여리여리한 핑크색이고요. 모든 색깔이 다 예뻐서 큰일 났네. 이 색깔도 진짜 예쁘죠, 여러분. 녹색. 진한 녹색이고. 그리고 어때요, 이 주황색? 진짜 예쁘죠? 이걸로 비닐을 뜨면 예쁠 것 같잖아요, 여러분. 무슨 색깔로 떠도 예쁠 것 같은데? 아, 그럼. 연두색. 아니, 모든 색깔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저는 진짜 이렇게 예쁠 줄 몰랐네요. 진짜 예쁘죠? 핑계 삼아서 산 건데,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는 베이지예요. 얘는 베이지고, 그리고, 이거는 그레이인 것 같아요. 화이트일까? 이게 살짝 회색빛이 도는데, 흰색일 수도 있겠다 싶고요. 주황색이나 빨간색, 뭔가 짙은 자주색 같은 애들이 트위드로 박혀 있어서 되게 얘도 매력적이네요. 이건 진그레이. 이거는 대부분 비슷한 트위드들이 들어갔어요. 주황색, 빨간색, 그리고 검정에 가까운 거 흰색 들어갔거든요.
네, 정말 예쁘네요. 제가 아까 찍은 영상을 잘라버리고 새로 찍는 거라서 했던 말을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두 겹으로 해가지고 뭔가 떠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자주색? 진한 색깔이거든요. 빨간색은 아닌데 빨간색 아닌 게 보이시죠? 그죠? 자주색 같은데 요것도 모자로 예쁠 것 같아요. 아니면 핸드워머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거. 긴 코트 안에 얘만 탁 보여도 진짜 존재감 뿜뿜일 것 같은. 그리고 나머지는 블랙하고 네이비하고 이렇게 있어요. 햇빛 샤워 중이에요. 너무 예뻐서 그냥 들 수가 없었어요. 사진 찍으려고 저렇게 햇빛에다가 두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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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거예요. 안 예쁜 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다시 찍으면서 제가 아까 영상 찍고 편집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사진 찍고 이제 단톡에 막 자랑하고 이거 너무 예쁘지 않냐 자랑하고 그러면서 뜨개를 이제 가지고 왔거든요. 영상이 좀 길어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까는 천천히 설명을 하느라고 십몇 분짜리 영상이었는데 네, 그건 이제 날라갔고요. 그건 그 실의 색깔이 잘안 보이니까요. 저보다 실의 색깔이 메인이니까 저기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야기하다가 바늘 비우기 몇번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실을 세 겹으로 뜨고 있는 거라서 연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놓치면 모양이 안 이쁘니까 풀어서 다시 할게요. 얼른 가서 다시 마저 편집해야겠어요. 편집하고 마음 편히 뜨개를 할래요. 편집해놓고 그 파일로 변환하고 이런 시간도 꽤 걸리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화질 개선되고 막 이런 시간도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빨리 끝내는 게 우선이니까. 저 이거 금방 풀면서, 그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일 이렇게 예쁜 컬러를 보니까 힐링이 되시려나? 이게 그게 일이니까 힐링이 안 되시려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예쁘잖아요, 주황색. 핑크도 너무 예뻐.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 저 잠깐 쟤랑 좀 힐링하고 올게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많이 힘들긴 했나 봐요. 뭐 이렇게 뭘 자꾸 사재낀 걸 보니까 요거 샀어요, 저. 베이직 비니. 앵콜스의 베이직 비니 이거 뭐지? 알리제 슈퍼라나 클래식으로 한 볼로 뜨는 비니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실 비니를 되게 좋아해요. 항상 사서 쓰기만 했는데 한 번도 떠본 적은 없어서 이번에 저 4차 함뜨방을 열려고 해요. 근데 이 함뜨방은 옷은 뜨기 좀 애매할 것 같고 연말 연초에 다들 바쁘시잖아요. 근데 연말 연초에 뜨기 하시는 분들은 선물도 많이 뜨시잖아요. 그래서 뭐 소피 스카프나 라울루 숄 아니면 뭐 장갑, 양말 이런 거 많이 뜨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품전을 열려고 해요. 소품 함뜨? 뭐 대바늘 인형이어도 되고요. 코바늘 인형 같은 것도 괜찮고, 뭐 가방도 괜찮고, 장갑, 양말, 숄, 뭐 비니, 모자, 뭐든 상관없어요. 기간은
11월 중순에 모집을 해서 한달 정도로 잡으려고 합니다. 언제 끝낼 거냐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25일은 만나서 선물 이제 주실 거잖아요. 연말 연초에 만든 것들 뭐꼭 선물로 주는 거안 뜨셔도 돼요. 나한테 주는 것도 선물이니까요. 그래서 소품전을 하는데 이거 제가 그 함뜨방 선물 때문에 샀다고 했잖아요. 하나도 포기할 수 없어. 너무 색깔이 예뻐서 큰일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뭘로 뜨고 뭘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아, 어렵네요. 양말이나 장갑이나 이런 거는 혼자 뜨면 양쪽 다 완성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해요. 왜냐면 저도 양말 뜨다가 만거한 짝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떠지기도 하지만 또한번 놔버리면 영영 놔지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12월에는 소품 함들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2월이나 3월부터 다시 시작할까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해요. 연말이 바쁘기는 하거든요. 이제 학년을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속도가 빠른 편의 니터가 아니어서 옷 같은 것이 막 유튜브 보면 상반기 결산했는데 막 16개, 22개 막 이렇게 뜨셨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막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쓴것 같네요. 근데 저는 그만한 속도가 날 수가 없어요. 골프를 열심히 쳐야지 하고 마음 먹은 순간부터는 연습장도 다니고 있고, 야근하는 날도 있고, 물론 다른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야근을 하시지만, 저는 잠을 줄여가면서 취미는 할수 없어요. 네. 저는 잠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줄여가면서 하지는 않는데, 뜨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스피닝에도 요즘 빠져 있고, 그래서 많은 시간 투자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남들한테 뒤처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나의 속도에 맞춰서 내 거를 뜨면 되니까. 네, 제가 지금 벌써 이 뜨고 있는 게 3기잖아요. 그냥 나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도 내가 끝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끝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한네벌 이상은 뜬것 같은데요. 네벌 가까이. 뭐 할머니 선물 드릴 것도 하고 내가 입을 것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럼 저는 이제 그렇게 뜬 것이 개수가 몇개안 되지만 주구장창 잘 입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저한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각자한테 맞는 방법으로 취미를 즐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딱제 속도에 좋은데 한번더옷 함들을 열면 제가 너무 지칠 것 같은 거예요. 취미잖아요. 지치고 싶지 않아요. 항상 즐겁고 재밌는 것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취미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기간을 한달 정도로 잡고 누군가한테는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짧지 않아요. 길지도 않고 소품을 만드는데 저는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해요.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12월 24일까지 운영을 할 거고, 기간이 지금 3기하고 좀 중복이 될 거예요. 3기가 워낙 길게 잡아놨어서. 네, 아직 소매를 뜨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기간이 길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민망하긴 하지만, 기간을 워낙 길게 잡았어서 벌써 5개, 3개 완성한 분들도 막 엄청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 정도 겹치는 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혼자 판단을 했습니다. 겹쳐서 열려고 해요. 제가 무늬를 뜰때
다시 풀고 싶지 않아서 자꾸 입을 닫게 되네요. 잠깐 손을 멈추고 이야기를 할까 봐요. 아무튼, 그래서 사기 한때는 11월 중순부터 모집을 해서 한 11월 20일부터나 출발을 해서 12월 24일까지 마감을 하는 그런 함뜨이고, 소품을 뜨는,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쓸 모자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비니 키트를 샀고, 그리고 저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애들로는 쇼비니가, 바늘 이야기에 쇼비니가 모헤어로도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모자를 한번 떠보려고 해요. 초록도 봐도 봐도 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뜨려고 하고, 뭐 인형 뜨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 다양하잖아요, 소품은.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소품을 구경하면서 즐거운 또 한끼를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공지는 제 인스타에 조만간 올릴 거고요. 인스타에 올리면 유튜브에 그 게시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거기도 같이 올릴 거니까 기다렸다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원래 비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 비가 안 왔어요. 저 내일 올 가을이 저번에 10월 20일쯤 영상을 찍을 때는 오, 춥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주 진짜 더웠어요. 26도, 27도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여름이 온 건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불이 나게 이 가을을 그냥 보낼 수 없어.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에는 잔디밭에서 뛰어놀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라운딩을 잡았는데 월요일도 계속 날씨를 확인하는데 갑자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에 비 소식이 자꾸 잡히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 금요일 잘 넘겼거든요. 비가 안 오고. 근데 지금 토요일인데 비가 안 와요. 내일은 올까? 걱정이 되지만 그 걱정을 뜨개로 훌훌 털어버리면서 시간을 잘 보내고 그리고 남은 영상 편집해서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